충정실록 23권, 충정 11년 1월 29일 시내 두 번째 기사 1516년 명정덕 11년 장령 유관이 아뢰기를 이제 공설인의 이일 때문에 관원과 홍문관이 서로 공박합니다. 대저 대관은 국가의 큰일을 만나면 남이 혹 그러다 하더라도 야릴 겨를이 없이 논집하여 마땅하나 일이 크지 않을 때는 한번 자기를 그러다는 사람이 있으면 마땅히 피험하여 재직할 수 없습니다. 이번 시비하는 사이에 홍문관이 이미 관원을 그르다고 하였으면 대관으로서는 워낙 재직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미 비염하고서 도로 홍문관을 추구하기를 청하였으니 잘못인 듯합니다. 그러나 대관의 말에도 어찌 지나친 것이 없겠으며 또 어찌 잣단 실차의 일이 없겠습니까? 말이 이미 지나치다고 해서 시종 중에 바로잡는 자가 있으면 상께서 그 직언을 들으실 수 없고 아래에서도 진언할 수 없으니 상께서는 대관이 실차라 하셔서는 안 되는데 이번에 홍문관이 관원을 그러다고 한 것이 이미 잘못인데도 상께서도 홍문관을 옳다 하시니 지극히 잘못입니다. 전자의 박유령이 대세관으로 있을 때 홍문관을 그러다고 하였다가 홍문관이 도리어 관원을 공박하여서 갈렸는데 이제 또 이렇게 하니 이는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지난 일이므로 뒤미처 논할 수는 없지만 이 때문에 폐풍을 이룰 듯하니 홍문관을 추구하소서 하고 이어 이장생 신옥형 김세희 등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공설이는 대신을 찬양하여 채모를 잃기는 했으나 간사하게 아부한 정상이 뚜렷하지 않는데도 추구를 청하였으므로 내가 관원을 그르게 여겼는데 이천 기준 등도 관원이 추구를 다 청한 것을 그러다고 하니 그 말은 옳거니와 시종이 그러다고 하면 관원은 마땅히 비염하여 다시 이를 아뢰지 않는 것이 권례인데 처음에는 비염하였다가 뒤에는 도리어 자기를 논한 시종을 그르다 하여 추구를 청하였으므로 내가 관원을 그르게 여긴다. 표빙, 이, 약빙 등은 온 관이 공격하면 모르거니와 본관이 함께 의논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처음에는 공격하다가 내가 물으니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하였으니 그 말이 이러하니 워낙 실차이다. 그러나 대관과 시종은 가부를 도와야 하고 시종이 대관을 논한 일로 추구를 청할 수 없으며 관원은 헌부가 이미 그러다고 했으므로 재직할 수 없고 그 일도 잘못이니 갈아야 한다. 표빙, 이, 약빙 등은 헌부가 추구를 청하기는 하였으나 진언한 시종을 추문하는 것은 진언을 듣는 뜻에 어그러지니 추구할 수 없다. 나머지는 윤회하지 않는다 하며 다시 아뢰었으나 또한 윤회하지 않았다. 충정실록 24권 중종 11년 2월 1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지평 윤지형이 비험하고 채직하여 주기를 청하였다. 상이 정원에 물으니 정원이 아뢰기를 헌부가 방금 전 홍문관이 전 대관을 공박한 패단을 들고 나와 그것이 마침내 폐습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윤지영은 그 당시 수천이었으니 같이 있게 하는 것은 마땅치 않을 것 같습니다. 하니 채직하라 전교하였다. 충정실록 24권 충종 11년 2월 1일 임자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이천 기준 표빙 이 약빙 신옥형은 채직하고 이 장생은 파직할 것을 청하였다. 또 아뢰기를 형조정랑 조상현은 전에 충주 판관으로 있을 때 추고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벼슬을 제수하였으니 개정하소서. 청주 판관 신수리는 처모의 상언으로 인하여 벼슬 자리를 바꾸었는데 처모는 죽은 정승 성희안의 어머니를 가리킨다. 이런 전례가 없으니 꼬투리를 열어서는 안 됩니다. 사축 정완은 재행으로 타경되었으나 잘못된 행실이 많고 또 순정한 사람이 아니니 개정하소서 하니 조상현은 갈도록 명하고 나머지는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의 24권 중종 11년 2월 1일 임자 세 번째 기사 김안노를 대사관으로 김괭을 직제학으로 성세창을 사관으로 문관을 지평으로 김함을 헌납으로 장옥 윤자임을 정은으로 삼았다. 충정실록 24권 중종 11년 2월 2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작년 최중년이 아래기를 이천 기준이 간원을 거르다 하는데 간원이 공세리는 이를 아는 것은 과연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대간이 아는 것을 시종이 다 그러다고 한다면 언책을 맡은 자가 그 지책을 다할 수 없을 것이니 끝없는 패단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또 표빙 이 약빙은 간원이 이청을 넘겨할 때 도리어 간원을 그르다고 넘겨했는데 대간과 시종이 제각기 옳다고 한다면 마침내는 반드시 맞서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품은 생각을 말하는 것은 원래 시종의 일이므로 상께서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셔야 하지만 인물을 논박하는 것은 모두 대간의 소임인데 도리어 이같이 하니 지극히 잘못된 일이므로 이미 공함을 내어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경악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채직하소서하니 사관 성세창이 아뢰기를 대간이 언책을 맡았지만 어찌 다 적중하겠습니까? 홍문관은 시종의 자리에 있으나 대간의 잘못을 보고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옛사람은 비록 목동이라 할지라도 모두 말하려 했거늘 하물며 시종이겠습니까? 그러나 대간이 잘못한 것은 마음에 못마땅하게 여겨지더라도 자기의 소견을 가지고 남의 소견을 그러다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홍문관이 시비를 삼고 있는 것은 다 마땅치 못한 일이니 만일 이를 주문하지 않으면 언로에 방해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요즘 조정일을 보면 대간과 시종이 서로 공격하는 패단이 있는데 대간이 그 패단을 바르기 위하여 그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건대 간원이 공설인의 주문을 청한 것이 정도에 넘친 일이었다는 것은 홍문관이 이미 이를 논의하였고 이천 기준 등도 말하였으니 간원은 비엄해야 할 터인데 도리어 이청 등을 주문하라고 청하는 것은 역시 잘못된 것 같다. 표빙, 이, 약빙 등은 본관과 함께 의논하지 않고 간원을 그러다고 하였으니 과연 다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채직시키면 시종이 진언할 수 없게 된다 하였다. 최중년이 이어 이장생, 신옥형, 정완, 신수린 등의 이를 아뢰고 또 박상, 김정을 용서할 것을 청하였으나 允하지 않았다. 충주시로 24권 충정 11년 2월 2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정언 연차 임의 아뢰기라 신이 전에 홍문관에 있을 때이 약병 등과 뜻이 서로 같았으니 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채직하라 명하였다. 충정시로 24권 중종 11년 2월 2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지평 이우가 아뢰기를 아침의 경연에서 사관 성세창이 최중년이 홍문관 채직을 청한 말을 인해 아뢰기를 비록 목동이라도 말할 수 있는데 시종이 어찌 말하지 못하겠는가 했는데 사안의 뜻은 이렇지 않습니다. 대간의 잘못은 대신이 말하지 않으면 시종이 반드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종으로서는 말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아니고 서로 공박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인데 성세창은 경연이 끝난 뒤에 나와서 최중년에게 비록 그렇다고는 하지만 홍문관이 상소하여 너희들을 그러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하겠느냐고 했습니다. 방금 서로 공박하는 패단을 바로잡으려 하는데 세창이 도리어 먼저 서로 공박하는 오투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신 등과는 뜻이 같지 않으니 채직하소서 하니 조차다. 주강에 나아가다. 충정시로 24권 충정 11년 2월 2일 개축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니 정원은 갈라고 명하오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았다. 충정시로 24권 중종 11년 2월 3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장령 유관이 이청 등은 채직하고 이장생은 파직하고 신옥형은 개정하라고 청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영사 정광필이 아뢰기를 이 장군은 본디 북쪽 변방의 일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전라감사로 있으니 만일 북도에 일이 생기면 장군을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이 장군이 과연 함경도 일을 안다면 보내는 것이 가하다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임진전에 갑산에 도둑이 일어난 뒤로부터 강원도 군사로 입방하게 한 것이 지금까지 5년이 되는데 수패가 극심하니 병조와 변방 일을 잘 아는 사람으로 알고 함께 의논케 하여
만일 꼭 강원도 군사로 입방하게 해야 한다면 마땅히 긴급한 때를 헤아려 입방하게 해야 합니다. 하고 시간관 최명창은 아뢰기를 박상 김정이 상소 때문에 주위에 저촉하게 되었는데 당초 양사에서 죄를 청할 때 다만 그의 말을 써서는 안 된다는 뜻만을 아뢰었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그의 말이 옳든 그러든 간에 구원함을 인하여 생각하는 말을 써서 아랜 것인데 이를 죄해 준다면 앞으로는 비록 구원하더라도 누가 다시 생각하는 말을 아뢰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랫사람의 말은 위에서 스스로 채택하여 옳고 옳은 것은 쓰고 옳지 못한 것은 버리면 되는 것이다. 이런 관계되는 바가 중하기 때문에 대간이 죄 주기를 청한 것이요 진언한 것 때문에 죄준 것은 아니니 서둘러 용서할 필요는 없다 하였다. 중종실록 24권 중종 11년 2월 3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강원도 군사로 함경도에 입방하지 말게 하는 일은 병조에 물으라. 중종실록 24권 중종 11년 2월 3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조방언을 사관으로 박세 희를 정언으로 삼았다. 중종실록 24권 중종 11년 2월 3일 갑인 네 번째 기사 평안도 평양 등 22읍에 큰 지진이 있었다. 지진이 계속. 중종실록 24권 중종 11년 2월 4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지평 이우가 이장생 신옥경의 일을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이장생 신옥경은 무관 가운데 쓸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쓴 것이다 하였다. 중종실록 24권 중종 11년 2월 4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정은 박세희가 아뢰기를 신이 전에 홍문관에 있으면서 이창등의 의논을 참여하여 도로 쓰므로 직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니 채직시키다. 중종실록 24권 중종 11년 2월 4일 을미오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시도관 채침이 백성 구제하는 일을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위에서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아래도 우리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게 되는 것이고 위에서 이미 백성을 불쌍히 여기더라도 아래에서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백성이 그 혜택을 입지 못하는 것이니 임금과 신하가 마음을 함께하여 부지런히 백성을 구제하여야 한다 하며 사경 임건이 아뢰기를 위에서는 백성 구제할 마음이 있어도 아래에서 받들어 행하지 않기 때문에 백성이 그 혜택을 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임금은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림으로 관을 설치하고 직책을 나눈 것은 다이 백성을 위해서이다. 근자의 외방, 매양, 외방 백성의 패단을 말하는데 내가 보건대 서울의 백성도 시달리는 일이 많다. 각사를 놓고 보면 관원들이 노비를 치막하여 그것으로 연회를 벌이며 시장 사람들을 놓고 보면 참람 한 잔은 법사에서 의례 금지해야 하는데도 호부 한 잔은 벗어나고 가난한 백성만 고통을 받으며 군사들을 놓아 보면 도총부의 징속이 너무 번거로워 역시 이로 말미암아 시달려서 지치게 되니 백성의 고달픔은 경외가 다 마찬가지다. 회단 없애는 것은 서울에서부터 시작하며 외방도 역시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하였다. 중종실록 24권 중종 11년 2월 4일 을묘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4권 중종 11년 2월 5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선 이계맹이 이장성 신옥형의 일을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무반에 있는 사람에게는 고루 다 잘하기를 바랄 수는 없다 하며 헌납 김함이 아뢰기를 앞서 경연에서 정강필이 아랜 바이 장군은 북도의 소임을 제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 일을 유노하지 않으셨는데 신의 생각에는 온편하지 못합니다 하고 영사 정광필도 이 장군 같은 사람은 모름지기 북도에 써야만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앞서는 다만 이 장군이 북도에 적합하다고만 들었을 뿐이요 관치의 여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과연 남방에는 비록 다른 사람이라도 보낼 수 있거니와 북도는 모름지기 무사를 아는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 이 장군은 무죄가 있으니 마땅히 임명해야 한다. 하였다. 금토관 윤자임이 아뢰기를 근래 기나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대감과 시종이 서로 공박하는데
대간과 시종은 일체이므로 시종의 잘못은 대간이 당연히 말해야 하고 대간의 잘못은 시종이 또한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요즘 시종은 대간의 잘못을 말할 수 없다는 말이 있으니 지극히 미편합니다. 하고 동지사 남고는 아뢰기를 대간이 만일 시종은 말할 수 없다고 했다면 헌부가 아랜 것이 과연 잘못이겠으나 지금 아랜 바와 같이 대간의 말을 시종이 사사건건 모두 그러다고 해서는 안 되나. 크게 잘못된 일이 있으면 시종의 여지를 바로잡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 것을 가지고 지목하여 시종은 말할 수 없다고 여겼다면 시종의 아렘도 매우 잘못입니다. 하고 이 계맹은 아뢰기를 비록 사초를 상고하여 보더라도 오직 이 같은 말이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시종은 말할 수 없다 한 것은 아니다. 전날 유관이 과연 최수의 일을 걸어다가 대간이 비록 지나친 말이 있더라도 시종 그러다고 할수 없다 했는데 지금 말한 것은 윤자임이 말한 것은 역시 잘못 전해 들어서 그런 것이다 하며 기사관 허흡이 아뢰기를 홍문관의 양쪽이 다 시와 비가 있다는 말은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논사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 같은 의논을 선창하고 있는데도 대신과 대간이 이를 분별하는 사람이 없으면 후세는 그 옳고 그른 것을 알 도리가 없게 됩니다. 또이 계맹이 사초를 상고하자는 일로 아뢰었는데 모든 일에 다 사초를 상고하게 한다면 반드시 뒤 패단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사초를 상고하게 하면 과연 패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때 분쟁하던 일을 사람들이 들은 말을 가지고 사실로 삼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전부터 부득이 사초를 상고하게 된 것이다. 춘조실록 24권 중종 11년 2월 5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춘조실록 24권 중종 11년 2월 5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춘조실록 24권 중종 11년 2월 5일 병진 네 번째 기사 대신이 말 아뢰기를 긴 하지 않은 피험으로 대간을 갈 수는 없으니 박세희를 정언에 그대로 두소서 하니 조차다. 중요시로 24권 중종 11년 2월 5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명하여 전라감사 이 장군을 갈고 함경 감사의 채직을 기다리게 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24권 중종 11년 2월 5일 병진 여섯 번째 기사 헌납 김함이 아뢰기를 아침에 경련에서 윤자임은 아뢰기를 헌부가 시종으로서는 전혀 말할 수 없다고 하는데 대간의 잘못된 말을 시종이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헌부의 말은 옳지 않습니다 했고 대사원이 아뢰기를 사안의 의견은 이렇지 않다고 했으며 상의 분부 또한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임이 외부에 확실치 않은 말을 듣고 임금 앞에 아뢰는 것은 지극히 옳지 못하니 추문하소서. 또 사촌은 만일 전사를 상고하자고 한다면 대산이 잘못 아뢰는 일이겠으나 다만 그날 아뢰는 일을 상고하자는 것이라면 뭐안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허흡이 감히 대산을 그러다 했으니 대간의 일을 입 있는 사람마다 다 공박하려 한다면 대간이 어떻게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허읍도 아울러 추문하소서 하고 헌부는 이장생 신옥형의 일을 아뢰었다. 전교하기를 윤자임이 말한 뜻은 앞서 대간 상의 뜻은 유관을 가리킨 것이다. 밖에서는 비록 대간의 말을 미편하게 여기더라도 감히 임금 앞에 아뢰지 못한다고 했는데 윤자임이 특히 말을 잘못 듣고 그런 것이다. 윤자임뿐만이 아니고 민수천도 들었다고 한다. 적실하지는 않더라도 과연 헌부가 말한 것이라면 가부를 가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요. 추문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앞서 예문관이 상소하여 아뢰기를 사초일은 옛날에도 임금은 당대의 사초를 봐서는 안 된다고 한 말이 있어 그런 것이다. 그러나 부득이한 일이 있으면 어찌 상고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허흡은 진실도 경중을 모르고 말한 것이다. 과연 그 나를 상고하면서 혹 전사를 다 보게 된다면 반드시 사화가 있게 될 것이다. 허흡의 생각은 사국을 튼튼히 하고자 하여 그런 것이니 추문할 수 없다. 나머지도 윤화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24권 중종 11년 2월 5일 병진 일곱 번째 기사 정은 박세희가 사피하니 취직하라 명하다.
중조실록 24권 중조 11년 2월 6일에 정사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사간 조방은이 윤자임 허흡을 주문할 것을 청하고 이어 이장생신 옥형의 일을 아뢰었으나 즉비 이번도 장생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좋지 않았다. 영사 김은기가 아뢰기를 진영의 예는 지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세종께서는 위에서부터 행하면 아래로 본받을 것으로 여기셨으므로 왕자와 왕손에게 다이 예를 하게 했으나 아래에서는 행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세종, 성종, 양조에서도 이 예를 백성에게 시행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대저 백리에는 풍습이 같지 않고 천리에는 풍습이 같지 않으므로 선왕이 만든 예도 인정에 맞고 토속에 마땅한 뒤에라야 시행되는 것이니 마땅히 각각 그 풍속에 알맞게 할 것이요 고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에는 아마도 시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지극히 큰 일이다. 세종조에서는 위에서 행하면 아래로 본받을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위에서 먼저 행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껏 아래에서 능히 본받아 행하지 못하는 것은 토속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다. 풍속은 갑자기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니 경대부가 먼저 행하면 아래로 절로 따를 것이다 하며 설경 정응이 아뢰기를 김응기가 아뢴 것은 습속에 젖어서 한 말입니다. 진영하는 예는 인도의 가장 큰 일로서 다 이를 행하고자 하나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은 언제나 병폐가 위에서 과감히 하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지금 상께서 단단히 마음잡고 이를 행하고자 하시는데 아래 사람으로서는 막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아랫말은 아마도 마땅치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아름다운 일인데 토속에 얽매여 능히 행하지 못하는 것이니 이미 하라고 시켜놓고 도로 정지시키는 것은 과연 옳지 못하다 하였다. 중조실록 24권 중조 11년 2월 6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내일 내가 춘당대에서 활 쏘는 것을 관람하겠으니 활속에 참여하는 인원을 속히 써서 아래대로 가라. 병조판서 고영산이 일찍이 경연해서 이 일을 아뢰었기 때문에 이 전교가 있은 것이다. 중조실록 24권 중종 11년 2월 6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24권 중종 11년 2월 6일 정사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상이 이르기를 서경에 이르기를 백성은 곧 나라의 근본이니 튼튼해야 나라의 근본이니 튼튼해야 나라가 편안하다 했으니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수령에게는 민생의 휴책이 달려 있으며 옥은 억울하고 원통함이 있는 것으로 조심하고 살피는 것은 현관에게 달렸으니 다 마땅히 성의를 다할 것이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며 참찬관 성은이 아뢰기를 상께서 백성 편안히 하는 것으로서 마음을 싸매시니 이는 온 나라 신민의 복입니다. 근래 상의 진념이 매우 지극하나 아래에서 받들어 행하지 않아서 백성이 실지 혜택을 입지 못하는 것은 모두 수령들이 받들어 행하지 않기 때문이니 수령은 가려서 보냄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수령을 일일이 가려서 보낼 수는 없으나 관찰사가 밝게 출척을 시행하여 이를 단속함이 옳다 하였다. 중조실록 24권 중종 11년 2월 6일 정사 다섯 번째 기사 간호니 윤자임 허흡을 추문할 것을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4권 중종 11년 2월 6일 정사 여섯 번째 기사 홍문관 은교 최명창 등이 아뢰기를 교리 이청 수천표빙 정자 기준과 이 약빙이 자신의 의견을 아뢰면서 본관의 의논도 하지 않고 경솔하게 발언했는데 헌부가 이를 옳지 않다 하여 주문하였으며 주문할 적에는 조례를 그들의 집으로 끊일 사이 없이 보내었으니 경악의 신하로서 이같이 욕을 당하는 것은 예로부터 없었습니다. 이청 등은 본관을 더럽히고 욕되게 했으니 어떻게 다시 경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채직하소서. 앞서 경연에서 최중년이 아뢰기를 시종으로서는 말할 수 없다고까지 하였으므로 성세창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못마땅하여 부득이 바로잡은 것인데 중년이 세창이 그 잘못을 바로잡았다는 것으로 곧 헌부에 말하여 채직시키라고 아뢴 것입니다.
세창과 중현 등이 한 말은 하늘이 보고 모두가 들었는데 헌부가 세창은 그러다 하여 채직시키라고 하려고 중현은 옳다는 듯이 덮어두고 즉시 채직을 아뢰지 않았으니 헌부를 모두 가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당초에 이창 등이 간원을 공박한 것이 아니고 시종하는 신하로서 헌부가 지나치게 공서린을 공박하는 일을 보고 곧 그들 생각을 아랜 것이며 표빙 이 약빙 등도 이로써 말한 것이다. 시종이 조금만 말한 것이 있으면 헌부가 일일이 공박하여 바로잡으려 하는데 이창 등의 일은 크게 국가에 관계되는 일이 아니다. 증문이 이미 지나쳤고 또 욕보임이 이에 이르렀으니 헌부는 마땅히 가라야 하거니와 이미 헌부를 그러다 하고서 또 시종을 가려고 하는 것은 사리에 어긋날 듯하다. 이창 등은 갈수 없다 하였다. 충정실록 24권 중종 11년 2월 7일 무오 첫 번째 기사 상이 준당대로 나아가 무신들이 활 쏘는 것을 관람하다. 충정실록 24권 중종 11년 2월 7일 무오 두 번째 기사 사간 조방언 헌납 김함이 아뢰기를 당초 최중년 성 세창이 아랫말은 그 자세한 것을 모르겠습니다. 중령 세창은 잘못했다 할수 있거니와 다른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기에 전원을 갈게 하십니까? 윤자임도 방금 주문하도록 청했는데 이는 덮어두고 말하지 않고 최중령만 그러다 하여 아뢰었습니다. 앞서 신등이 말하기를 홍문관에게 전원이 와서 아뢰는 것은 좋지만 각자의 의견으로 공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전원이 와서 아뢰는 것이며 또 사헌부를 공박하는 것은 간원이 또그 안에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대저 홍문관도 논사와 고문을 내응하는 것이니 비록 다 말할 수는 있지만 면책에는 경중이 있습니다. 홍문관은 잘못이 있어도 주문하지 않은 채 버려두고 대간은 시비하는 마당에 논박을 입었으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여 채직하시니 이렇게 되면 대간의 그 권위가 점점 가벼워져서 말할 책임을 받은 사람이 그 직책을 다할수 없게 됩니다. 헌문관은 또 이창 등을 추문하는 것을 가지고 모욕을 당했다 하는데 사령을 많이 보낸 일은 알수 없으나 시종이 잘못이 있으면 대관이 어찌 추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창 등을 다시 경련에 들어가게 할수 없다고 말한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은 사헌부라 하여금 감히 다시 이창을 추문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헌문관도 윤자임의 예에 따라 전원 모두 추문하소서. 허허브 일은 어제 사국을 중하게 여긴 것으로 전개하셨는데 일이 만일 허소하면 대간된 사람으로 또한 마땅히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 남의 말만 듣고 쓴다면 이 또한 사국의 허소한 점이니 신등이 추문할 것을 청한 것도 사국을 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추문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홍문관이 사헌부를 직에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은 생각한데 직에 있을 수 없으니 갈라는 것일 것이다. 홍문관에 산 사람이 와서 공박한다 해서 대간을 갈면 폐단이 매우 크겠지만 전원이 와서 채직을 청하는데도 갈지 않는 것도 또한 옳지 않을 것 같다. 지금 사헌부를 채직시키는 것이 지나친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거니와 그러나 도리어 홍문관을 추문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허허건 그 본뜻이 사국을 중히 여기서 말한 것이니 추문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하니 다시 아뢰기를 대가는 비록 말에 잘못이 있더라도 상께서 의당 너그러이 받아들이셔야 하고 시종도 일일이 교정하지 않아야만 그 말을 다 하여 원기를 부지하여 갈수 있습니다. 홍문관은 논사의 자리에 있으니 임금의 덕을 도와 기르고 원기를 부지하여 가는 것이 마땅하거늘 도리어 원기를 선상케 하여 대간의 권위를 점점 가볍게 만드니 크게 지도에 관계됩니다. 모두 추문하소서 하고 지평 문관은 아뢰기를 대저 시종 및 모든 조정 신하들로서 추문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공함을 내어 묻게 하고 더디면 의뢰 사령을 보내어 독촉하게 되는데 공함을 낸 것을 가지고 모함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도리어 모를 일입니다. 비록 일품 재상이라도 정 일품이 아니면 들어가 아뢰지 않고 공함을 내어 추문하는데 홍문관이 감히 이 같은 말을 상 앞에 아뢰었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대가는 말할 책임을 받았으므로 비록 잘못한 바가 있더라도 마땅히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거늘 사람마다 모두 공박하게 하면 어떻게 할 말을 다할수 있겠습니까? 대가는 특히 조정의 기강을 맡고 있는데 홍문관이 공함을 낸 것을 가지고 오욕이라고 한다면 이는 도리어 조정을 더럽힌 것이니 채찍하고 추문하소서 하였으나 좋지 않았다. 충정실록 24권 충정 11년 2월 7일 무오 세 번째 기사 정은 장옥이 아뢰기를 홍문관과 대간은 일체이니 대간의 잘못이 있으면 홍문관이 말하는 것이 당연하고 홍문관의 잘못이 있으면 대간이 또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사관원의 말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요 공선린의 일을 말한다. 홍문관이 아뢰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 홍문관은 추문하기를 청하면서 말하기를 시종도 당연히 말할 수 있다 했는데 그 말이 옳은 것 같으나 실상은 말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윤자임을 추문하자고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조방은 김함 등은 자신이 그 도리를 잃었는데 어떻게 감히 다른 사람의 일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문관이 또 홍문관을 갈고서 추문하기를 청했는데 역시 잘못입니다. 지금 사관원의 잘못은 시종만 아니고 일개 서생으로서도 또한 소를 올려 말할 수 있거늘 시종된 사람으로 어째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체도 모르면서 이런 말을 하니 어떻게 대관의 직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울러 가소서 하니 선교하기를. 조방은 등은 이미 동료의 공박을 입었으므로 직에 있게 할수 없으니 갈라 하였다. 충정실록 24권 중종 11년 2월 7일 무오 네 번째 기사 상이 조방은 김함 문관의 아랜바와 장옥의 아랜바 내용을 정광필 김응기에게 이르기를 조방은 등은 논박을 당했으니 마땅히 채찍시켜야 한다. 전날 홍문관이 사헌부가 이청을 추문할 것을 청하여 공함을 내고 사령을 많이 보내 심하게 욕보였다는 것으로 그르다 하여 공박함으로 채찍시키라 했는데 지금 사관원의 계를 들으니 사헌부에서는 실상 욕보인 일이 없는데 홍문관이 사헌부를 논박하여 채찍게 하는 것은 미편하다고 하였다. 요즘 보건대 대감과 시종이 서로 공박하고 있으니 지극히 아름답지 못한 일이요. 홍문관이 이미 사헌부를 그러다고 했으니 옳든 그르든 간에 그대로 직에 있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헌부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채찍시키는 것도 옳지 않을 것이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홍문관이 지적하여 말한 것은 최중년에게만 관계되는 것이요 다른 관원에게 관계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언제나 공함은 오늘 한문하여 이튿날 회답을 받지 못하면 이래 반드시 독촉을 하는 것인데 이 일을 들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대저 홍문관이 스스로 미안하게 생각하여 비염하거나 혹 중년만을 그러다고 하는 것은 가하거니와 사헌부를 전부 채찍시키라고 청하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합니다. 요즘 겸양하는 기풍은 없고 서로 공박하는 패단만이 있으니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이청 등의 말은 살살 온 데서 나온 것이 아니고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사헌부가 추문하는 것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홍문관이 아랜 것이다. 또 홍문관은 말하기를 최중년이 말한 것은 그런데도 사헌부가 그러지 않다고 하고 성석의 창의 말은 옳은데도 사헌부가 도리어 논박하니 이것이 실상 잘못이라고 한다. 지금 사헌부는 이미 홍문관이 논박을 입었다는데 헌납은 사헌부를 가르치지 말라고 청하니 사헌부를 하여금 다시 취직하게 하는 것이 옳겠는가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지금 이미 논박을 입었으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고 김응기는 아뢰기를 재상대간 시종의 의견이 제각기 다르면 가부를 알맞게 조정하여 하는 것이요 서로 공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요즘 서로 공박하는 것으로 인해 대간이 자주 갈리는데 이것은 매우 미편합니다 하였다. 장광필이 이어 아뢰기를 신이 선릉을 봉심하니 사대석이 부서진 곳이 있는데 오래된 능 위로 큰 돌을 끌어올리면 잔디와 흙이 반드시 모두 무너져 내릴 것이니 일이 매우 중대합니다. 지금은 물이 스며들지 않으니 석회로 두껍게 그 틈을 바르고 만일 물개가 스며 내리면 고쳐 쌓는 것이 옳겠으나
집 밟으면서 고쳐 쌓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고 김은기는 아래길래 헌릉에 부서진 돌이 하나가 있었는데 물이 서며 내리지 않기 때문에 석회만을 발랐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공사를 알기만 하고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군인이 많이 들어가 집 밟는 것은 과연 미안하다 하며 김은기가 아뢰기를 잔디와 흙을 고칠 뿐 아니라 능 위에다가 새 돌을 고쳐 쌓아야 하니 이 또한 미안한 일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석회를 단단히 바르고 그대로 보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집 밟는 것은 과연 미안하니 그대로 보수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상은 또 조방은 등이 아래 내용으로 좌우에게 이르기를 조정이 시비로 시끄러우니 크게 관계되는 바가 있다 하며 전광필이 아르기를 다만 서로 갑으로 논할 뿐 서로 공박해서는 안 됩니다. 시종은 논사를 주로 하고 대관은 언책을 맡아 각각 그 직분이 있는 것인데 사람마다 대관을 논할 수도 있다는 말은 잘못이며 대관끼리 서로 논박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지금 사관 헌납이 아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며 장옥이 아랜 것은 곧 자기들끼리 서로 공박한 것입니다. 하고 김은기는 아뢰기를 대관과 시종이 서로 공박하는 것도 오히려 옳지 못하거나 하물며 대관끼리 서로 공박하는 것이겠습니까? 모름지기 그 시비를 살펴 그른 것 자는 채찍시키는 것이 옳습니다. 하니 전광필이 아뢰기를 지금 사관 등이 아랜 것은 옳으나 장옥의 말은 심히 망령된 것입니다. 만일 대관이 시종들로 하여금 이를 말하지 못하겠다면 대관이 잘못을 논할 수 있겠으나 지금 홍문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신이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홍문관을 추문하는 것일까 하며 장옥이 아랜 내용에 대해서는 신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근자의 대관 시종이 매양 분쟁을 하는데 이때 모름지기 시비를 결정짓는 것이 옳겠다 하며 신 용계가 아뢰기를 성세창의 말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대관이 지나친 말을 했다고 하여 매이양 공박한다면 반드시 완전할 데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홍문관이 사헌부가 이청 등을 추문하여 욕보였다고 하는데 신이 보건대 지금 삼공 이하가 추문을 받게 되면 사헌부가 반드시 공함을 독촉하는 것이니 이것을 가지고 욕을 당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승지 윤은보는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사헌부에서 이청 등 사인에게 공함을 냈는데 마침 사인이 한 집에 모인지라 사령들도 그 집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적하여 사령을 많이 보냈다고 한다 합니다. 하고 김전은 아뢰기를 근래 대관 홍문관의 논의가 번다 하여 제각기 의의를 주장하고 있으니 이는 미풍이 아닙니다. 공함을 내고서 독촉하는 것은 곧 예사입니다. 하고 신용계는 아뢰기를 조방은 등이 아래 말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고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건의 수말을 조사하여 조정의 기강을 진작시키는 것은 곧 대관의 직분이니 뭐 두려워할 것이 있겠는가? 홍문관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홍문관이 잘못된 일이 있다면 어찌 사령을 보낼 수 없겠는가? 다만 이청 등은 서로 공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온편하지 못하는 뜻으로 서로 가타부타 하는 것뿐인데 대관이 추문을 청함으로 홍문관이 말한 것이다 하였다. 김전이 아뢰기라 한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사안부도 논할 수는 없는 것이니 이 역시 홍문관의 채통을 잃은 것입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24권 중종 11년 2월 7일 무오 다섯 번째 기사 이 계명을 의정부 좌참찬으로 박열을 사헌부대사헌으로 허괭을 전라도관찰사로 정수강을 예조참의로 김양진을 지비로 유호를 사관으로 이원간 홍언필을 장령으로 신필주 윤지형을 지평으로 채침을 헌납으로 삼았다. 사실은 논한다. 남원에 만복사가 있는데 유생이 부처 속에 간직해둔 물건을 훔쳐갔다. 남은 사람 윤지영이 지평이 되어 사헌부 안에 이 사실을 퍼뜨리고 공문을 보내 치국하게 하였는데 설령 유생이 참으로 이런 범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사에서 감할 바가 아니다. 그가 한 일이 불가를 부호한 것 같다 하여 시론이 비난을 샀다. 중조실록 24권 중조 11년 2월 8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춘당대로 나아가 활쏘기를 관람하다.
전자시로 24권 중종 11년 2월 8일 김이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근래 무사들이 연습을 일삼지 않기 때문에 이제 3일을 계속해서 활 쏘는 것을 관람했다. 그러나 한갓 무예만 숭상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또한 문학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지금 이들 사관이 비록 모두 글을 이해할 수는 없겠으나 지 조금이라도 문리를 아는 사람이었겠는가? 율시는 지울 수 없을 것이니 절구로서 출제하여 짓게 하는 것이었다한가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창졸간에 글을 하고 못하는 것을 알리면 절구를 짓게 하는 것이 좋겠으나 절구는 부박한 글을 배운 사람이라도 할수 있는 일입니다. 경사를 배운 사람 또한 어찌 없겠습니까? 변방의 이름으로서 좋고 나쁜 점을 써서 아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절구를 짓게 하는 것이 옳다 하며 정광필이 이어 아뢰기를 요즘 일이 심히 요란한데 대간이 되어가지고 만일 침묵을 지키고 말하지 않는다면 시종이 이를 논박하는 것이 옳으나 지금과 같은 일은 성종조에는 없던 일이며 장옥이 아는 것도 심히 옳지 못합니다. 모든 일은 마땅히 함께 의논해야 하는 것인데 이같이 서로 공박하는 것은 조광조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광조의 이런 행동은 비록 경솔한 것 같았으나 그 뜻만은 마땅한 것 같았는데 장옥의 소위는 무엇을 위해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방언 등은 그때 대간에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그 세력을 튼튼히 하고 채통을 유지하려 힘쓴 것이었거니와 장옥의 의논은 이런데도 채직시키지 않고 도리어 방언 등을 채직시켰으니 매우 사체에 미변합니다. 또 이조가 원문관의 관원을 간관으로 임명했는데 채침이 교리로서 헌납이 되었다. 비록 여기에 얽매여 나라 일을 그르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무지 공정하다 할수 있겠습니까? 그 생각은 아마도 같지 않을 것입니다. 지나친 말이 있다고 해서 대간을 동요시키는 것은 심히 옳지 않습니다. 지금 또 다시 전처럼 요란하여질까 두려우니 장옥의 망령된 말을 믿고 대간을 채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조광조 때부터 비로소 요란하였으나 이것은 시비가 정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장옥이 대간을 공박했는데 공박한 사람이 비록 1인 1지라도 공박을 당한 사람을 둘수 없기 때문에 조방은 등을 재직한 것이다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신의 생각에는 장옥도 직에 두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이 같은 말을 하였는지 그 마음을 알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제 만일 장옥을 재직했다면 이는 홍문관을 그러다고 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장옥을 채직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신의 생각에는 홍문관도 그럽니다. 홍문관이 어찌 감히 사령을 많이 보내어 공함을 도촉할 것으로 상 앞에 아뢰 수 있습니까? 비록 재상이라도 논박을 당하면 마땅히 물러나 돼지하여야 하는 것이거늘 어찌 이로써 감히 아뢰 수 있겠습니까? 대간의 경우는 논박을 당하면 자리에 들수 없다 하여 비록 한 사람의 아뢰이라도 이를 재직하며 공박한 사람은 비록 경솔히 행동했더라도 탓하지 않는다면 그 의로운이 정해질 데가 없을 것 같으니 장옥도 마땅히 직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홍문관 관원은 그 마음이 꼭 공정하다고 할수 없으니 또한 간간이 될수 없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홍문관 관원과 장옥의 이런 여럿이 의논하여 처치하겠다 하며 김은기가 아뢰기를 조방은 등은 아랜 것이 옳은데도 채직하고 장옥은 심히 그런데도 도리어 그 자리에 두는 것은 미편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조방은 등은 논박을 당했기 때문에 채직한 것인데 장옥도 직에 두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한다면 또한 채직하는 것이 옳다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대간 한 사람의 공박으로도 오히려 채직해 할수 있거는 하물며 신 등이 모두 그러다고 함이겠습니까? 하고 이 자화는 아뢰기를 관원이 공설인에 대하여 아랜 일이 비록 지나친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홍문관은 설인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만을 아뢰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관원을 그러다고 하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이 청도 사 안에서 이같이 의논도 하지 않고 아뢰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시끄러워진 것입니다. 또 어제 사헌부가 홍문관을 채직시키라고 청한 것도 지나친 것 같은데 논한 것을 공평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같이 시끄러운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꼭 관원을 채직할 것 없다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앞서 대간이 성세창을 공박한 일은 역시 그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자주 대간을 가면 대간의 권위가 날로 점점 가벼워지고 낮아질까 염려스러우니 신은 미 편하게 생각됩니다. 하고 이 자화는 아뢰기를 요즘 일을 보면 사적인 감정이 있어 서로 공박하는 것 같습니다. 만일 조정에 큰일이 있다면 마땅히 이래야 할 것이나 다만 기나지 않은 공설이나 이일 때문에 이렇게 서로 공박하였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정광필이 아뢰기를 장옥이 조방언의 아랫말을 그러다 하여 공박하였는데 방언의 말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고 김은기는 아뢰기를 법사가 공함을 내어 추문하며 마땅히 경건 공손하게 답해야 하는 것인데 허무하니 감히 동관을 추문한 일을 가지고 합사에 와서 아뢰기를 분노한 것처럼 하여 사헌부 전원을 재직시키라고 청하기에 이르렀으니 크게 채무를 잃은 것입니다. 허무관을 모름지기 추문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모름지기 그 시비를 정하는 것이 옳겠다. 하며 신영계가 아뢰기를 그늘 자기들끼리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번번이 서로 공박하니 이래서야 시비가 어느 때 정해지겠습니까? 어제 조방은 등이 말한 것은 그러지 않은데도 장옥이 아는 것이 이같거늘 방언 등은 채직하고 옥망거지게 있으니 심히 미편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만일 모두 장옥을 그러다고 한다면 채직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중조실록 24권 중종 11년 2월 8일 김이 세 번째 기사 사관창 흘등 10인이 시를 지어 올리니 병조판서 고영산에게 전교하기를 무예는 마땅히 관사, 시사로서 권면하고 장려하는 방법을 삼아야 한다. 그러나 불가불 학문은 해야 하는데 무관들이 각기 아래 사람 가르치느라고 학문에 힘쓰지 못하였으니 오름지기 힘쓰도록 권면해야 한다 하였다. 근조실록 24권 중종 11년 2월 8일 김이 네 번째 기사 장령 홍언필이 아뢰기를 신이 전에 홍문관에 있을 때 양씨 양비의 의논을 가지고 시비를 분명히 못한 채 아뢰었는데 전 대관이 이미 그러다 했고 대신들도 논박하였습니다. 남군이 경련해서 아뢰었다. 대저 근래 여론이 번거로운 것은 다만 양씨 양비의 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전일 이 원관이 헌납으로 있을 때 헌부가 양단을 가지고 시비를 결정짓지 않았다 하여 신을 공박하여 재직시켰는데 이제 함께 장령이 되었으니 미안합니다. 감히 사퇴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피험하지 말라 명하였다. 중조실록 24권 중종 11년 6월 8일 김이 다섯 번째 기사 대선 박열이 아뢰기를 지평 신필주는 연일 현감으로서 지금 아직 교대하지 못하였으므로 반드시 속히 오지 못할 것이니 가소서 하니 그대로 쫓았다. 중조실록 24권 중종 11년 2월 8일 김이 여섯 번째 기사 명하의 홍문관 관원을 추문하고 채침 장옥의 직을 갈았는데 대신에 말을 쫓은 것이다. 현조실록 24권 중종 11년 2월 8일 김이 일곱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외방의 처녀들을 전례에 따라 동궁에 모아놓고 간택하라. 중조실록 24권 중종 11년 2월 9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춘당대에 나아가 활쏘기를 관람하고 사관들을 차등 있게 논상하다. 중조실록 24권 중종 11년 2월 10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노인 조희가 만약 그럴 수 없다면 들 것에 실어 한문 밖에 이르러 명을 기다리게 하라. 진조실록 24권 중종 11년 2월 10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상이 선정전에 나아가 조휘를 인견하였는데 휘의 나이는 그때 104세였다. 몸소 그럴 수 없으므로 들 것에 실어 동계 및 정중으로 들어오도록 명하고 그 아들 1인을 수행케 하였다. 상이 승진을 시켜 휘가 일찍이 무슨 벼슬을 제수받았느냐고 물으니 아뢰기를 경진년 무과에 급제하여 훈련 참군이 되었던 뒤로는 벼슬을 하지 않았으며 그때의 과제는 중위 교위였습니다 하니 상이 승진을 시켜 다시 세종조 적에도 살았었느냐고 물으니 조위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상이 승진을 시켜 말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물으니 아뢰기를 무과 출신으로서 당상에 오르지 못한 것이 한이고 다른 소원은 없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그의 작업이 충의 교위였다면 당신과는 너무 현격하다. 다만 그의 나이를 귀히 여기노라. 또이 사람이 어찌 오래 살겠는가? 특별히 당상의 풍계로 올려주라 하고 또 그가 사는 고을의 원으로 하여금 쌀 10석과 음식을 주게 하고서 이어 청색 비단으로 만든 천리갑을 하사하니 휘는 늙고 혼미하여 말할 바를 모르고 그저 얼굴에 깊은 빛만 가득할 뿐 손만 마주잡고 있을 따름이었다. 따라온 그 자제에게 술을 먹이도록 명하여 매우 취하게 하니 조야가 모두 상이 노인을 노인으로 대접하는 의에 반복하였다. 아, 104세다. 세종조에 살았대. 중종실록 24권 중종 11년 2월 10일 신유 세 번째 기사 박유령을 대사관으로 삼았다. 중종실록 24권 중종 11년 2월 10일 신유 네 번째 기사 해남 민가의 암소가 송아지 두 마리를 사산하였는데 머리가 두려웠으며 각각 눈, 입, 코가 둘씩이었고 입에도 각각 이빨이 있었다. 중종실록 24권 중종 11년 2월 11일 임수로 첫 번째 기사 조첨을 받고 조강에 나아가다. 근래에 대산 박열이 아뢰기를 근래에 대간 시종이 기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서로 공박하여 대간으로 하여금 그 책임에 안 가지 못하게 하니 어찌 아름다운 일이라 하겠습니까? 홍문관이 또 아뢰기를 경년관에게 공함을 독촉했다 하지만 비록 재상이라 할지라도 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함을 내어 추구하는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로 헌부를 모두 채찍하기를 아뢰기까지 할수 있겠습니까? 이청 등은 본관을 더럽혔으므로 다시 경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지만 이는 심히 옳지 못한 의논입니다. 조정에 어찌 이와 같은 풍조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모름지기 채찍시키고 추구하소서 하고 사간 유범은 아뢰기를 헌문관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마땅히 스스로 잘못이라고 해야 하고 대간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역시 스스로 옳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전일에 헌부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헌문관이 욕을 당하였다고 한다 하나 법사가 혹 추구할 일이 있으면 비록 일품 재상이라도 반드시 공함을 내어 추구하는 것인데 이것으로 욕을 당하였다고 하는 것은 분격한 감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경악의 신하가 된 자는 임금의 덕을 보양하는 것이며 먼저 자신을 바로워야 됩니다. 이청 등의 욕을 당하였다 하여 다시는 경악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한다 하니 이는 이청 등의 잘못보다도 더 심한 잘못입니다. 어찌 이 같은 잘못을 범하고서 경악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채찍하고 치고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근래 기나지 않은 일로 시종 대간이 서로 공박하고 있으니 사체 어찌 이 같을 수가 있겠는가? 당초에 대간이 하찮은 일로 시종을 공박하였고 시종도 또한 대간을 공박하였으니 양쪽이 모두 잘못이다. 헌관이 진실로 대간을 공박하려면 마땅히 익히 헤아린 뒤에야 할 것인데 이같이 경솔하게 행동하였으니 진실로 잘못이다. 그러나 만약 재직하려면 인물이 부족하다는 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들로 하여금 잘못되었음을 알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며 박열이 아뢰기를 조방은 김함 등은 잘못 말한 것이 아닌데도 장옥의 아뢰미 이 같으니 이는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고 정강필은 아뢰기를 장옥이 동관을 정면으로 공박하였으니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이 같은 일은 모름지기 징계하여 부박한 일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같은 풍조는 조광조로부터 시작되었으나 조광조뿐만 아니라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일이 이와 같다면 비록 일인으로서도 의당 공박할 수 있겠으나 하찮은 일로 일인이 공박한 것을 가지고 대간을 모두 채찍하는 것은 심히 옳지 못하다. 하며 유보가 아뢰기를 중요한 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마음을 평정하게 가지지 못하여 분격한 마음으로 아뢰는 것은 크게 사체를 손상한 것이니 채찍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중종실록 24권 중종 11년 2월 11일 임수로 두 번째 기사 연대를 들었다. 사제감 주부 신승연이 아뢰기를
신이 기인을 분정한 문적을 보건대 자수궁에 이미 기인을 배정하였는데 불당 선당에도 또한 기인을 배정하였으니 성취에 누가 됩니다 하였다. 중조실의 24권 중종 11년 6월 11일 임수로 세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근래 홍문관은 최명창 등을 말한다. 이 사실과 어긋나는 말을 듣고서 아뢰었으니 어찌 논박당하고도 거직에 있을 수 있겠는가? 채찍하라. 이청 표빈 기중 이 약빙 등도 또한 사내의 논박 최명창 등이 채찍을 청한 때문이다. 입었으니 직에 있을 수 없다. 그러니 이 역시 채찍해야 한다. 대저 근래의 경박한 풍조가 이미 이루어졌으니 무름지기 이 배단을 바루어야 할 것이다. 중조실록 24권 중조 11년 2월 11일 임수로 네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최명창 등은 대간이 방금 논의하고 있는 일이고 이청 기준 표빙 이 약빙 등은 비록 동료에게 논박을 받았다고는 하나 어찌 이로써 모두 채직시킬 수 있겠습니까? 허문관 전원을 채직하는 것도 변고입니다. 이청 등은 잘못이 있다고 하지만 이들의 일과는 같지 않으니 이청 등을 모두 채직하는 것은 온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나의 뜻도 이청 등의 일은 근인하지 않으므로 대간이 비록 아뢰었으나 유난한 것이다. 다만 사내의 논박을 입으며 직에 있을 수 없을 것 같으므로 말한 것이니 최명창 등만 채직시키는 것이 가하다 하며 정원이 아뢰기를 홍문관이 많이 취직되면 경연에 입시할 사람이 없으니 이청 표빙 이 약빙 기준 등은 공무를 집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조차다. 전조실의 24권 중종 11년 2월 11일 임수로 다섯 번째 기사 한성부 판년 연순 등이 유인의 아내 상씨가 상언한 것을 가지고 와서 아뢰기를 유인이 경호년 2월에 성씨와 결혼하였고 그해 8월에 아무 연고 없이 버렸다가 신민년 정월에 사무가 이 풍문을 듣고 추구하여 그해 5월에 부합하라고 반하하였으나 임신년 정월에 유인이 어미의 상을 당하였고 그해 8월에 본인이 사망하였으므로 마침내 부합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부합한 예로 사실을 논하여 반하였으니 신등의 의견에는 국가에서 비록 부합하라고 했으나 예를 갖추어 성원하지 못하였으므로 후추로 선언하는 것이 불가할 듯하여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부합하라는 말은 신민년 5월에 반하였는데 다음해인 임신년 정월에 부합하지 않았다 하니 그 부합하지 아니한 것은 사사이다. 그 사실이 전실 자식들에게 계모가 될수 없다는 뜻으로 논하는 것이 가하다 하며 정원이 아뢰기라. 본인은 대사이니 부합도 마땅히 처음 성례할 때와 같이 하여야 하는데 성씨가 부합하지 못하였으니 그 자식에 대하여 어미가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또한 어미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으니 그 일이 심히 난처합니다. 널리 수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대신들과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중조실록 23권 중종 11년 2월 11일 임수로 여섯 번째 기사 장녕 홍언필이 아뢰기를 이 장생이 정조에 있을 때 많은 잘못이 있으니 정조와 같은 중요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며 신옥형도 전에 수사로 있을 때 많은 잘못이 있었으니 승지가 될수 없습니다. 모두 채직하소서 하고 두번 아뢰었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사실은 논한다. 홍언필이 승지 윤언보에게 말하기를 전에 대간이 이 장생 등의 일을 논할 때에 채직하기를 청하였는가 파직하기를 청하였는가 대사한 박일이 내가 정원에 대한 견문이 있다 하여 전 대간이 아랜바에 따라 아뢰려고 한다고 하니 은보가 말하기를 장생은 파직하기를 청했고 신옥형은 채직하기를 청하였다고 하였더니 언필이 말하기를 마당에 다시 의논하겠으나 아직은 채직을 청하도록 아뢰겠다고 하였다. 대간이 된 사람은 전 대간이 한 일을 논할 것이 아니고 마땅히 극히 합당한 도리로서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결정한 뒤에 임금께 아뢰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한갓 전 대간의 좌치만 그대로 지키려 하면서 또 아직은 이것으로 아뢰겠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사리를 해야 해서 지극히 마땅한 이치로 임금께 아뢰기를 힘쓰는 것이겠는가?
춘추실 24권 중종 11년 2월 10일 개헌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간이 이장생 신옥형 등의 일을 논하였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춘추실 24권 중종 11년 2월 10일 개헌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춘추실 24권 중종 11년 2월 10일 개헌 세 번째 기사 삿강에 나아가다 춘추실 24권 중종 11년 2월 10일 개헌 네 번째 기사 조환, 우의정, 양천봉건, 허종의 아내 한씨가 상언하기를 가옹이 위계가 비록 승품에 이르렀으나 본래 사늠이 없어 생계가 능넉지 못하였는데 가옹이 죽은 뒤에는 더욱 간과하여 조석의 지용과 일체 제사 등에 소요한 되는 물품을 오로지 공신 전세의 수입에만 의존했습니다. 요즘에는 공신 전세를 일률적으로 직전의 예의에 의하여 관해서 수세하니 이것이 걱정됩니다 하였다. 국용이 부족해서 연안을 정하여 관해서 수세하도록 한 일은 이미 의논하여 결정하였다. 삼행, 어, 명장 등 오인이 연명으로 상언하기를. 여러 대 동안 전수해 온 공신전을 현재는 양천 첩자를 가리지 않고 제전으로 30결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빼앗아 속공하였으니 민망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울러 의논하라 하였다.